네, 안녕하세요. 호봉산에 다람쥐가 있는지 대리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오봉산에 다람쥐가 있는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인경대 옆에 있는 오봉산 등산로 입구인데요. 이번에 서민이 주무관이랑 같이 한번 찾으러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 하필 오늘이 한파 3일 중에 제일 추운 날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도. 일단 다람쥐 찾으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내가 이렇게 찍어야 돼? 너무 춥다. 다람쥐. 어? 본격 다람쥐 찾기. 이게 뭡니까, 선생님? 우리는 완전 장비를. 이 정도로 죽는다고 할 줄은 몰랐죠. 폴부터 봉사가 장난 아닌데? 등산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나? 혹시 내가 산삼을 캐게 된다면? 아, 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짱 봅니다. 산삼인데, 뭐가 산삼인 줄 알아요? 다섯 개, 이렇게. 나도. 다섯 개. 열매 빨간 거. 열매 빨간 거. 자, 편한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래? 아, 여기 좋네. 편백나무. 편백나무 숲이네. 아, 이게 편백입니까? 이 나무. 히톤치드죠. 아, 근데 다람쥐가 있는지 잘 봐야죠, 지금 이렇게. 빨간 열매. 아, 이게 가파르구나. 차가 있는데. 차가, 승용차도 올라오는데 지금. 인터뷰. 시야가 엄청 딱 트인 장소에 있네, 이렇게.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물금지역 산불 초소장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산불 감시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산불을 발견을 하면, 네, 전화를 바로 시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요 우리 폰이 따로 있습니다. GPS 단말기가. 아, 혹시 근무하시다가, 네, 다람쥐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다람쥐 있었죠. 찍으러 가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언제 찍으신 거예요? 그때 11월 달에 찍었나? 아, 11월 달에요? 아직... 겨울 전잖아? 최근에 보신 적은 없네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산에 올라오실 때 화기 유해물질 절대 안 되고, 또한 절대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산불 감시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뭐 따라오냐? 예? 굴 같은 거 하나 발견했어. 굴요? 다람쥐가 굴에 삽니까? 찾았어. 나는 이거라고 확신해. 도망갔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안에 숨어 있을 거야. 요 옆으로 꺾였어. 맞지? 꺾였다. 맞지? 진짜? 그래서 밥 주려고. 아,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었다, 진짜. 밀어. 호두도 돼야지. 근데 이거 찾는다고 일대를 다 뒤졌다. 그 사이에도 가만히 안 계시고. 6월하고 여기서 추운 겨울에서 조금 따뜻해지는 4월까지가 집중, 그거 뭐 산불 조심 기간인가 그럴까? 일단 뭐가 있다. 여기일 리가 없는데요, 팀장님. 일단 가보자. 예? 근데 네? 거기 아닙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예? 여기 벤치가 있네요. 근데 이거 보세요. 휴지도 있고 담배 꽁초도 있다고. 여기는 가기는 문제입니다, 문제야. 나 이거 벤치 한다고. 아니, 쉬라고 만드는데 담배 꽁초는 갖고 가야지. 폈으면 뭐야 이게? 뒤집질만 하지 말고 구워. 추우라니까. 짐은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도토리 나무구나. 아, 이게 도토리 나무입니까? 여기 도토리 열린 거 아니야, 저거? 맞는 것 같습니다. 도토리! 오! 근데 멧돼지가 도토리를 먹고 자라면 그게 바로 이베리코 아닙니까? 근데 궁금한 게, 조사님 가방에 뭐 있어요? 패딩, 컵라면, 보온병, 그리고 우리 앉을 그 시트. 아... 팀장님, 여기 거기 길 맞습니까? 여기. 아, 대체 어디서 견우야를 불렀지?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여기 백수 있다. 여기입니까? 저 밑에면 안 되는데. 예?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와. 와, 전망은 좋다, 근데. 와, 이 영화 찍을 때 여기 어떻게 섞였지? 와, 미쳤다, 미쳤어. 너는 보고 저 산 올라가라 한 거야?
아, 저 거북산인데 겨북산에 그러면 요 밑에도 안 들리겠는데. 거북산 쪽이었네. 금정산. 이렇게 비율을 보러 왔잖아. 영화 좀 마스크 벗고 한번 불러봐요. 네? 아, 빨리. 잠깐만. 해요. 경우야! 경우야! 미안해.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너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진짜 어쩔 수 없다, 진짜. 와.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와, 도와줄 수가 없다. 와, 황산공원 다 보이고. 와, 장난이네. 와, 씨. 와. 여러분, 다람쥐가 있을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면서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미니는 산불 끌어 간 적 있나?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산불? 아 근데 팀장님, 산불이 나면 우리가 끌어갔다가 만약에 산불이 번져서 산불 끄다가 실제로 사방이 산불로 둘러싸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지. 그럼 우리는 무전기 같은 것도 안 주는데 전화 안 터지면 그냥 죽으면 됩니까? 아, 어려워 질문이다. 그렇게 위험한 데까지 안 보내던데? 산불 끌어가던데? 신규 때 뭣도 모르고 산불 기동반이라고 있어. 네. 전문 산불 진화요원들만 있는 그 사람들이 빨간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이렇게 화염 터널이 생기는 데를 지나가더라고. 허리띠가 녹았잖아. 그때 신기했거든. 사실 산불 나면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헬기라든가 그런 이제 장비빨이 중요합니다. 장비빨. 오! 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카메라. 아, 돌아봐봐요. 잘 털어라. 돌아봐봐요. 내가 털어줄 순 없으니까 잘 털어요. 뭐, 왜 돌아라고? 근데 형님, 거기 털어, 엉덩이 털어줄 순 없잖아, 내가. 아, 무릎이 살짝 아플라 하지? 다와가나? 팀장님 안 됩니다. 왜 이게 그 내리막길에서는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이 기회에 좀 눕자. 에? 그 눕는 게 병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진짜. 나도 그렇다, 진짜. 내일 써 용가. 네? 아니 왜 자꾸 다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 하루 좀 쉬자. 와,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지금. 다녀왔습니다. 뭐 어땠어요? 옷이 다 흙먼지가 됐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산에 갈 때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뭐 내보고 무슨 히말라야 가냐고. 아니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봐야지. 다친 데는 없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맞아요.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봉산에 다람쥐 저희가 오늘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다람쥐를 확인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동면에 있는 걸로. 근데 오늘 올라가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고 특히나 담배꽁초 이건 화기 사용한 쓰레기지 않습니까? 뭐 물론 산불이 꼭 우리 사람에 의해서만 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람 때문에 나는 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달려가서 관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민망하겠다. 이걸 해야 구독 그래도 좀 안 해주시겠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니 오늘 혈탄 많이 오겠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뭔데?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진짜 제발.